전면까지 속박 권력뼈 이러면 칸도 위협. 자 오리아나가 오리아나가 페이커 비디디 아 비디디가 라인 복귀가 아니라 칸 쪽을 봐주고 오고 있었어요. 제이스가 앞까지 와 칸 살았어요. 근데 뒤에 운테라 칸 두 번 안 맞았고 야 스테바우스 안 닿았어. 안 닿고 앞쪽으로 자, 오리아나 오리아나 진짜 펑자벨까지 들어가서 그리고 여기서 울프까지 자 도발 블랑이 오긴 하는데 이제 경기 자 르블랑이 싸우기 쉽지 않은 구도죠 이게 르블랑 전사 트리플 킬 그리고 빠져나가는데 역시 연속기를 사단에 뛰어 를 잡기 위해서 간혹가다 한 번씩 나오는 존재였는데 자 이니시 몰고 나서 고릴라 쪽에 달려갔습니다. 고릴라 전멸로 아직 전멸 가능하고요. 그런데 끌고 플레이 탈명한 상황이 비상으로 한 방을 했어요. 그렇지만 그 이후 상황이 롱주가 전혀 안 왔고요. 제이스 고르키 밀어주고 데미지 제이스 말도 안 돼요. 걸리고 있죠. 미드 쪽 뱅 와우 한번 노려보는데요. 너무 와 바운드 땡겼어요. 이러면 뱅 저런 뱅이 잡혔어요. 한 여기서 자 기차 대격변 대격변으로 와 이거 녹는데요. 자 마무리가 울프 마무리가 아 울프 못 잡았어요. 마무리가 아 잡았네요. 하나 준비 네 아직 포기 안 했죠. 메이커를 탑에 쓰면 보였습니다. 야 오히려 폰에 물어요. 근데 이게 폰이 1대1이 안 돼서 밀리는 자 페이커를 왜 이렇게 안 좋죠. 아 그것도 피했어요. 폰 들어갔는데 폰 와 여기서 상대방 정글까지도 대응해가지고 와 순식간에 녹아내렸습니다. 자 램퍼 탈 수도 없고요. 그냥 밀어내요 이거죠. 한번 걸었죠 폰. 아폰 터졌어요. 그리고 그러면 자르반 동시에 같이 빠지고요. 자 페이커 못 터네요. 글랭크 위치가 좋아서 위험해요. 네, 자 배치기 일단 자, 들어갔어요. 선 회복으로 못 버티겠는데 오히려. 자 순간 이동 지금 만화거든요. 네. 자, 맞다 위험해. 일단 한번 당겼는데 바로 하지 않는. 네. 뭐 그런 모습 때문에 조금 더 자신감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네. 뭐 솔랭이로서 보였던 느낌이 있었거든요. 회복. 이제 18번으로 솔로 스케이트 2원딜이 둘 다. 오, 이거 아프겠는데 이거는 진짜 너무 가까이 있죠. 그런데 그리고 루시안이 하나 둘 하나씩 다 녹여요. 다 녹여요. 그리고 하이퍼 그럼 다음 미드 궁금한데 아구치가 지나가는 데미지 좀 많이 들어갑니다. 데미지가 이게 이거 깨들어져 위에 제이스 넘어오고요. 이거 빠져나갈 수가 없을 때 보입니다. 럼블 위험해요 진짜 위험해요. 이거 블레스 줄타기로 뒤로 이동하고 이게 앞점프가 할 정도로 자신감이 있어요. 디디 큐다 결국은 점프 리셋 이런 코스까지 더블 킬 이거 조냐! 자, 크레이지! 위쪽에 댐트를 따로 쏘는다고 하네요! 마지막 상황에 아프리카 프레스에 오, 자, 일단 한번 볼까요? 아마 박치기로 전해냈고요. 올렸어요. 진짜 끊겼어요. 자, 대전의 마지막으로 그럼 파워 들어갔습니다. 자, 대전까지 들어갔고 다음 건 아프리카 하는데 와, 투신! 대자연의 마! 터지나요? 에드! 근데 에드 꺼졌어요! 섞인 썼어! 와 우리 하나 먼저 터졌고 볼까요? 끝까지 대전 들어갔고 스타 코르키가 다 살아있습니다. 아 여기서 더블 킬 크레이버 여기까지는 잘했네. 알리가 한번 풍선을 잘했고 아 트리플 킬 자 조심 밀려나면 조심 밀려납니다. 이러면 점프 리셋 와 점프 리셋 로켓 점프 기창 아 다음 마린이 하나 잡으면 답이 없죠. 이거 깨물면서 마린이 이안은 안 돼요. 여기